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우리 이찬원님이 출연한 KBS ETV 유열의 스케치북, KBS ETV 유열의 스케치북이 많은 기록을 남겼습니다. 사실은 KBS 월드에서는요, KBS 1TV 방송이나 아니면 KBS ETV의 주요 방송을 편집해서 전 세계로 내보냅니다. 제 아내가 승무원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호텔에 묵으면요, KBS 월드 채널은 그냥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사시는 지역에서는요, 아마 신청을 하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도 우리 KBS 유열의 스케치북이 방영된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그럼 언제 방영이 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에 앞서서 선생님이 출연했던 유열의 스케치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뮤지컬 뮤지션 위드 유 123번째 노래의 주인공으로 트롤 아이돌 이찬원이 2주 연속으로 출연합니다. 지난 4일 방송된 KBS ETV 유열의 스케치북에서 휘인, 안예은, 이찬원, 강승원 등이 출연해 다채로운 무대를 선사했습니다. 이날 이찬원은 작년 11월부터 불후의 명곡 MC로도 활약 중이라고 밝히며 MC로서의 롤모델이 강호동 선배님이라고 밝혀 시선을 집중시켰습니다. 이찬원은 초등학교 시절 강호동이 진행했던 예능 스타킹에 출연했던 일화를 전하며 강호동의 에너지에 큰 감명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초중고 내내 학생회장 자리를 놓친 적이 없다고 고백해 모두를 놀라게 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떡잎부터 달랐던 특별한 선거 유세 노하우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주 이찬원이 부를 노래는 폴킴의 모든 날, 모든 순간으로 김선아, 감우성 주연의 드라마 키스 먼저 할까요의 OST이자 고단하고 불안한 하루 속에서도 항상 함께하자는 진심어린 고백을 담은 노래를 선보입니다. 이찬원은 이 곡을 선곡한 이유로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다고 고백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어 원래 부르던 창법 때문에 무대를 준비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일화를 전했습니다. 감성 발라드로 변신한 이찬원이 새롭게 재탄생시킨 모든 날 모든 순간은 방송 다음 날인 2월 5일 낮 12시 볼륨 123의 유엘의 스케치북 80번째 목소리 유숙계 이찬원으로 전 음원 사이트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한편 유열의 스케치북은 라이브계의 버라이어티, 오감만족, 뮤직 토크쇼로 뮤지션을 초대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온 KBS 월드에서는 우리 이찬원님 유열의 스케치북이 언제 하는지 스케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는 유열의 스케치북이 월요일 본방이 방송되고 금요일날 재방이 심야 시간에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회차부터 2회차 3월 14일 본방, 18일 재방, 21일 본방, 25일 재방에 찬원님 출연분이 일본에서 방송됩니다. 그러니까 본방은요, 3월 14일과 그리고 3월 21일 방송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재방송은 18일 재방송과 25일 재방송이 나갈 예정입니다. 우리 일본에 있는 찬스님들 많은 응원 보내주시고요. 꼭 후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찬원님이 일본뿐 아니라 KBS 월드 채널만 시청하시는 분은요, 전 세계에서 이찬원님의 무대를 볼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찬원님 오늘 하루 최고의 하루 되시고 이찬원 최고와 함께 찬스 한 번 한 번 최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찬원 최고, 찬스 최고, 이찬원님이 전 세계로 뻗는 그날까지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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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